이번에는 손난로를 주제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손난로 어떤 원리로 따뜻해지는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손쉽게 친환경 손난로를 만들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00초 미션 도전! 이렇게 손으로 쥐고 흔들어줬을 때 금세 따뜻해지는 일회용 손난로. 여기에는 철의 산화 반응이라는 화학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일회용 손난로입니다. 이 일회용 손난로를 흔들어보면요. 이 부직포 포장재 안에 가루가 들어있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철가루, 활성탄과 소금, 또 톱밥과 질소, 그리고 소량의 물이 들어있어요. 각각은 제 역할을 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톱밥과 질석은 단열재 역할을 해주고요. 활성탄과 소금은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철가루가 산화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해도 쉽게 느낄 수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이 활성탄과 소금이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산화 반응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단시간에 일회용 손난로의 온도가 3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물과 산소가 꼭 필수겠죠. 그래서 일회용 손난로에는 소량의 물이 들어있고요. 또 포장 용지를 벗기게 되면 산소와 접촉을 하면서 또 빠르게 열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하지만 산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 다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쓸 수 있다라는 좀 아쉬운 점이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곡물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다시금 또 쓸 수 있는 친환경 손난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양말의 윗부분을 가위로 잘라 주신 다음에 이 안에 파트를 넣어서 충분히 채워주시고 윗부분을 바느질로 봉여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친환경 손난로가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데워주시게 되면 20분에서 유레카! 늘어지게 누워 TV를 시청 중인 두 형제. 웃고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아이고 얼씨구 숨 넘어가네요 숨 넘어가. 야 재밌냐? 그럼 재미없냐? 하지만 이때 이들의 흥을 깨는 것이 있었으니. 야, 광고한다. 저 채널 좀 돌려봐봐. 아, 형이 더 가깝잖아. 형이 돌려. 뭐라고? 형이 더 가깝잖아. 이제 네가 더 가깝지? 야, 돌려봐 좀. 아, 게을러 터져가지고. 형제 자매가 있는 집안에선 꽤나 흔한 풍경. 마지못해 동생이 일어납니다. 됐냐? 다른 거. 됐냐? 다른 거. 됐냐고. 아, 형이 보고 싶은 거 그냥 보면 되잖아. 아. 쟤는 형이 얘기하는데 짜증을 내고 그러네. 아, 진짜 귀찮은데.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 회사 TV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광고가 많아질수록 시청자들이 짜증을 내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랑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만한 뭐 그런 기술 없어요? 그럼 엔지니어니까 일주일 시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해 오세요. 일주일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바쁜데. 야, 재밌냐? 재밌어? 재밌다, 재밌다. 딴 거 틀어봐. 뭐라고? 딴 데 틀어봐. 네가 돌려.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지금. 아, 매번 TV 볼 때마다 이게 뭐야? 아, 채널도 돌려주고 광고 나올 때 볼륨 좀 낮춰주는 그런 장치 없나? 야, 너 방금 뭐라 그랬냐? 뭐야? 채널도 돌려주고 볼륨도 조절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 야, 그래 그거야!
뭐가 그거야? 생활 속 불편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유진 폴리. 과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팁을 손쉽게 작동하려면 레이더의 전파의 원리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 TV에다가 작은 센서를 달고 그 센서에다가 이렇게 강한 빛을 쏘면 작동되게 만드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됐어! 1950년대 TV 리모컨 발명가는 유진 폴리. 공학 기술자였던 그는 과거 군사용 레이더를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전선 대신 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기계 장치를 고안했는데요. 오오! 조용해. 오! 조용해. 우와! 왜 조용해? 다시. 유레카! 기후 변화로 겨울이 추워지면서 충전재가 두툼히 들어간 패딩은 유행 스타일만 변할 뿐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패딩의 뜻은 채워넣기, 속을 넣음인데요. 털이나 솜 등에 가벼운 충전재를 넣어 누비는 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패딩의 충전재로는 천연 소재를 이용한 다운과 웰론, 신슐레이트 등의 인공 충전재가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다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모인데요. 우모란 거위나 오리의 깃털이나 솜털을 친구류나 의류에 넣을 충전재로 가공한 형태를 말합니다. 거위나 오리털은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쳐 보온 충전재인 우모가 되고 이 우모가 다운 패딩의 원료가 되는 건데요. 왜 하필 거위나 오리털일까요? 패딩 안에 들어가는 털은 현재로서는 거위털, 오리털 위주로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육을 오리나 거위 위주로 사육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조류라고 하면 솜털이 있는 조류라고 하면 채취가 가능하지만 현재 식용으로 먹고 있는 게 오리나 거위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부산물을 저희가 채집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리나 거위 등을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면서 깃털을 부수적으로 채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주로 물에서 헤엄치면서 생활하는 수조류들은 육지에서 생활하는 육조류와 다르게 아주 특별한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 다운이 가볍고도 따뜻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리나 거위의 목과 가슴, 겨드랑이에 난 솜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수조류하고 육조류하고 비교를 한다면 육조류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닭이나 타조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닭이나 타조에는 솜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깃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깃털들은 굉장히 억세고 세서 의류에 충전하기가 부적합하고요. 의류에 충전을 할 경우에 이게 삐져나온다는 거 하면 안전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닭털이나 타조털, 육조털은 의류 충전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패딩에서 다운을 충전재로 사용하는 이유는 거위나 오리 같은 조류의 솜털이 다른 동물의 털보다 더 미세하면서 공기를 많이 품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솜털은 중심으로부터 수많은 보풀하기들이 뻗어나와 있는 모양인데요. 이 털 사이에 깃든 공기층이 열을 보존해 보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사진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될 수 있었던 건 나 필름 사진 덕분이죠.
필름 사진은 총 천연색을 나타낼 수 있고 여러 번 인화가 가능한데요. 1880년대에 이스트먼이 필름을 발명하며 세상에 처음 등장했죠. 필름의 종류에 따라 사진의 모습도 달라져요. 필름은 컬러 필름, 흑백 필름, 그리고 슬라이드 필름이 있습니다. 컬러랑 흑백은 네가티브 필름이라고 하고요. 색이 반전되거든요. 그리고 슬라이드는 포지티브 필름이라고 합니다. 먼저 흑백 네거티브 필름은 촬영 대상의 색이 반전돼서 필름에 나타나는데요. 대상의 검은색은 필름에선 하얗게 보이죠. 이 필름으론 흑백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컬러 네거티브 필름 역시 필름에선 색이 반전되어 나타나는데요. 총천연색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컬러 포지티브 필름은 필름의 대상의 색이 그대로 표현되죠. 그렇다면 이런 필름이 사진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필름, 매거진을 가져오시면 이거를 현상을 해요. 그래서 상이 맺히게 만든 다음에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하면 디지털화 시켜서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인화를 해서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사진으로 네, 만듭니다. 필름 사진 인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필름통에서 필름을 꺼낸 다음 필름의 끝부분을 빼주고요. 얇은 책받침 형태의 리더기에 이 끝부분을 고정시켜줍니다. 다음은 필름을 현상기에 넣어 네 종류의 용액에 차례로 담그면 빛의 반응에 필름의 상이 맺힌 뒤 이를 정착시키죠. 다음은 디지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필름을 스캔해줍니다. 이후 인화지에 상이 맺혀 사진이 인화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겐 의미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됩니다. 유레카!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의외의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녀석. 바로 보이는 소화기인데요. 담벼락은 물론 대문 옆이나 외벽 등에도 설치돼 있죠. 이렇게 보이는 소화기가 실내가 아닌 바깥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그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불가능한 지역에 주로 이제 고지대 같은 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게끔 이제 설치한 기초 소방 시설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공영차고지의 버스 안에서 발생한 화재와 한 판매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모두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초반에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죠. 그 보이는 소화기는 그 재난 현장 황금 시간 목표제에 따라서 그 설치한 소방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 화재 초기에 그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그 일반 시민 누구든지 꺼내서 화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사실 불이 나면 골든 타임이라 불리는 5분 안에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소화기 암을 눈에 잘 띄게 디자인했고요. A급, B급, C급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분말 소화기를 설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했죠. 그렇다면 이곳의 주민들은 보이는 소화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 설치됨으로써 이 주민이 실용적으로 이용하고 또 저금으로써 여기 손쉽게 진화가 될 것으로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동물학대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에 반감을 품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면서 입는 채식주의, 비건 패션 열풍도 함께 불고 있습니다. 비건 패션이란 동물의 가죽이나 털 없이 생산되는 패션을 말합니다. 동물 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공 충전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천연 다운이 가볍고 따뜻해서 겨울옷, 이불, 베개 아래 솜으로 아직까지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부드러운 감촉이 천연다운의 최대 장점이죠. 천연다운의 이런 특징은 최대한 모방하면서 새로운 장점을 더한 인공 충전재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신슐레이트 패더리스는 대표적인 인공 충전재로 꼽힙니다. 신슐레이트는 초극세사인 마이크로파이버로 실모양의 화학 섬유로 만드는데요. 속이 빈 인공 섬유인 중공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빈 공간은 공기를 가둬 보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침구류와 의류에 사용될 때 무게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소재는 천연 소재하고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운을 모방을 했기 때문에 다운이 갖고 있는 경량성, 그 다음에 보온성은 유지를 하되 다운이 갖지 못한 점, 특히 세탁이 어려운 점이라든지 물에 잘 젖는 점, 그 다음에 뭉치는 점, 이런 것들을 개선한 소재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이 소재의 기본이 되는 소재는 폴리에스터인데 폴리에스터를 여러 가지 가공을 통해서 조합을 함으로써 에어포켓을 만들게 되고 이 에어포켓이 다운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에어포켓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신슐레이트는 물에 젖지 않는 합성 소재의 장점을 살린 소재인데요. 천연다운 충전재와 달리 땀에 젖거나 눈과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일정 수준의 보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세탁에 취약한 다운과는 달리 습기에 강해 물 세탁이 가능하고 관리가 쉽습니다. 유레카! 이번 주제는 침대인데요. 요즘에는 이 침대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책도 읽고 스마트폰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는 등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침대에 있는데 청결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강하게 침대 매트리스를 관리하는 방법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100초 미션 도전! 침대 매트리스는 매일매일 사용하지만 청소나 세탁은 자주 못해주는 것 중에 하나죠. 밤새 피부가 접촉을 하면서 각질은 물론이고요. 땀이나 침이 묻어있는 이런 매트리스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해충 서식지가 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막상 세탁이나 청소를 하려고 하면 부피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게 돼요. 이럴 때는 이런 굵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굵은 소금의 적당 양을 침대 매트리스 위에다가 충분히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양손에다가 고무장갑을 끼신 다음에 붉은 소금에 놓여있는 매트리스 위를 문질러주세요. 그러면 소금이 잿빛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진공청소기를 이용을 해서 소금을 제거를 해주시게 되면 먼지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물질들도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하는 것도 이 매트리스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유용한 것 하나인데요. 이 베이킹 파우더는 만약에 매트리스에 냄새가 됐을 경우 사용하시면 좋아요. 베이킹 파우더를 침대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뿌려주시고요. 3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진공청소기를 이용을 해서 베이킹 파우더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매트리스에 배어있던 냄새를 말끔하게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매트리스는 두는 곳도 굉장히 중요해요. 매트리스는 습기가 많지 않은 곳에 두셔야 하고요.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환기를 자주 시켜주셔서 습기가 차는 걸 막아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머리를 두는 부분과 발을 두는 부분을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위치를 바꿔주시는 게 매트리스의 수명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매트리스 관리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저는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유레카! 해가 진 거리. 건물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은은한 풍경이 발길을 끄는데요. 안으로 들어서면 감미로운 음악이 빗속을 파고듭니다. LP 음반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이곳은
최근 들어 하나둘 다시 생겨나고 있는 LP 음악 카페입니다. 이곳 주인장 이승준 씨도 아날로그 시대의 귀환을 누구보다 반가워하며 카페 문을 열었죠. 그 젊은 세대들 아날로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아날로그 음반에 반해 그동안 모아온 LP 음반들은 이승준 씨의 귀한 보물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LP 음반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나, 턴테이블이죠. 제가 이 턴테이블에 그 LP를 올려놓을 때마다 그 CD와는 같지 않게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놓게 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손님들의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틀어주세요. 아, 예. 잠시 후 손님의 신청곡이 흘러나와 카페 안을 가득 채우는데요. 사람들은 금세 내가 들려주는 음악에 빠져듭니다. 소리가 디지털보다는 많이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사운드를 다시 찾는 사람들 덕분에 나 턴테이블도 요즘 다시 생산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내 몸은 크게 LP 음반을 올려놓는 플래터와 음반에 새겨진 소리골을 읽어드리는 카트리지, 그리고 카트리지가 음반의 소리골 트래킹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토나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카트리지 바늘이 회전하는 음반의 소리골을 따라 움직이면 바늘이 진동하고 그 진동에 따라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1877년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 이후 한 세기가 넘도록 사랑받았던 아날로그 사운드의 대표주자 나, 턴테이블. 최근 다시 돌아온 내 모습은 어떨까요? 과거의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턴테이블 외에 포노 앰프나 스피커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별도 설치를 했다고 해야 되면요. 요즘의 턴테이블은 스피커와 포노 앰프가 내장된 형태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간편하고 손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처럼 생겼지만 이 녀석 역시 턴테이블입니다. LP 음반을 올리면 아날로그 사운드의 매력을 가득 담은 노래를 들려주죠. 겉모습에도 변화가 생겼지만 성능 또한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시켜 들을 수 있는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과 USB 메모리에 저장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죠. 유레카! 이곳은 실내에서 쓰기 좋은 독특한 디자인의 소화기가 있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소화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투척식 꽃병 소화기 파이어베이스입니다. 그 사용 방법은 평소에는 꽃병으로 이렇게 쓰다가 던지면은 이 안에 있는 소화액이 퍼지면서 불을 끄는 방식이고요. 겉보기엔 평범한 꽃병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녀석의 진짜 정체는 투척식 소화기랍니다. 이 병 안에 화염 억제 성분인 탄산칼륨과 부동제, 침투제, 유화제 등이 들어있어 A급 일반 화재에 쓸 수 있는데요. 꽃병 소화기를 힘껏 던지면 병이 깨지면서 소화액이 나와 냉각 효과를 일으켜 불이 꺼지는 거죠. 이렇게 사용법이 간단한 꽃병 소화기를 개발한 이유가 있답니다. 뭐 거실 테이블 위라든지 뭐 안방 협탁이라든지 뭐 요리를 많이 하는 주방 창틀이라든지 이런 데 파이어베이스가 놓여 있으면서 늘 사람들이 화재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조심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레카!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이곳. 고운 빛깔에 싱그러운 생기까지 겉보기엔 흔히 보는 꽃과 다르지 않지만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나, 프리저브드 플라워.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생화가 가장 예쁜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꽃이고요. 특수 가공을 해서 이제 1년에서 3년 혹은 그 보존 상태에 따라서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꽃입니다. 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생화를 특수하게 보존 처리한 가공꽃인데요. 장미꽃은 물론 다양한 식물로 만들 수 있죠. 보통 일주일이면 시드는 생화와 달리 나는 짧게는 1년에서 3년, 보관 상태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시들지 않죠. 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생기는 물론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까지 생화와 정말 비슷한데요. 때문에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나 프리저버드 플라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꽃의 수분이나 또 본래의 그 색을 빼고 거기에 새롭게 착색 과정하고 그 보존 과정을 거쳐서 그 꽃의 그 재질과 그 부드러움과 색을 새롭게 입힐 수 있는, 입히는 그런 꽃입니다. 이제 프리저버드 플라워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생화에서 꽃 부분을 자른 뒤 특수 용액에 담가 생화의 색과 수분을 빼줍니다. 다음은 꽃에서 빼낸 수분을 대신해 보존 용액을 채워주는데요. 글리세린 등의 성분이 꽃에 보습작용을 해주죠. 그리고 이 꽃을 원하는 색을 내는 용액에 하루 이상 담가 놓으면 짜잔! 이렇게 푸른빛의 장미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드디어 완성된 프리저버드 플라워. 어때요? 정말 싱그럽죠?